나설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한번 볼까요? 우측. 네, 우측. 아, 정말 사실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겨울 공주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공심이로서도 등장을 했고, 그렇죠? 드라마 작품. 그리고 영등자 MC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2016 뭐 미나 씨에게도 뜻깊은 한 해일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큰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 공심이로 또 이렇게 참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더욱더 뜻깊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 MC도 한번 이휘재 선배님과 그리고 장근석 선배님과 잘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채연 씨도 한번 예, 또 선배고 연기 선배고 그렇죠? 질문 받아볼게요.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연기를 하실 수 있게 되는지 정말 전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레슨을 좀 받고 싶다? 네, 예, 연기 레슨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아직 뭐 제가 뭐 근데 저도 채연 양 너무 그 뭐지 씨 너무 잘 봤었고, 그리고 뭐 제가 뭐 가르쳐 드리다 뭐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앞으로도 한번 같이 얼마 저도 연기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네, 앞으로도 같이 네 잘 네 잘 쌓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그렇게 친하진 않다 아직까지는. 예, 오늘 뭐 초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가수 선배이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많이 뵌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파이팅. 지금 뒤에 밖에 함성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누구 같아요? 저 정도. 이휘재 선배님은 그러셨구나. 네, 그럼 장근석 선배님이시겠네요. 네, 지금 저 장근석 씨가 또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좋은 활약, MC로서의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 무대로 미나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밖에 전 세계 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